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프랑스어 25가지!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뚜레주르. 매일 매일. 빵집 이름이죠, 빵집. 귓가에 굉장히 친숙한 네. 단어죠, 뚜레주르. 이름 되게 잘 지었네요, 지금 보니까. 두 번째, 몽쉘 통통. 내 사랑하는 아저씨. 몽쉘 통통이 그 파이 같은 빵이죠? 아, 이게 이런 이름이었네요. 세 번째, 봉구스. 훌륭한 한입 거리. 봉구스 밥버거가 있죠. 아~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는데. 이게 프랑스어였어요? 나는. 놀랍다. 네, 저는 그 뭐 만든 분 이름이 약간 봉자가 들어가고 뭐 저도 그랬어요. 그쵸, 그쵸. 네 번째, 앙팡. 어린이. 앙팡이라고 하는 그 유제품이 있죠? 치즈, 치즈. 치즈도 있고. 네네네네. 다섯 번째, 꽃독. 단짝. 꽃독! 진짜 사랑해요.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치즈가 들어있는 그 과자죠. 그럼요. 너무 저 되게 맛있지. 좋아했었어요. 이런 뜻이 있네. 여섯 번째, 봉봉. 사탕. 봉봉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잖아요. 아~ 제가 좋아하는 건데 포도알이 들어가 있는 건데. 한알이라도 더 먹으려고. 일곱 번째, 베베. 아기. 뭐 베베라고 하는 과자도 그치, 있었고. 그거 맛있죠. 요즘 안 나오나? 애기 그림도 있잖아요. 과자 가게. 아, 이게 애기라는 뜻이구나. 여덟 번째, 그랜저. 위엄, 장중. 한국 차 브랜드 중에 그랜저가 있죠. 위엄이 있다.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. 아홉 번째, 사브레. 모래 뿌린. 사브레도 과자가 있었죠. 요즘에는 제가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못 봤는데, 그 과자에 약간 뿌려진 것처럼. 흰색 가루 되게 단 거죠. 그렇죠. 열 번째, 마몽드. 내 세상. 여자분들한테 인기 있는 화장품이죠? 화장품이죠. 네, 화장품 회사죠. 아, 이것도 영어가 아니었구만. 11번째, 라네즈. 눈. 라네즈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뭔가 다 깨끗하고 하얗고 뭐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. 그래도 눈의 이미지. 12번째, 모나미. 내 친구.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나미 볼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네네네. 13번째, 레종. 이유. 제 친구 중에 담배 태우는 친구가 있는데 레종이라는 아, 담배가 담배 있죠. 아, 담배 이름이구나. 아, 어디서 들었지? 이러고 있었네. 14번째, 꼰대 가르손. 소년들처럼. 이거죠, 하트. 옷 상표죠. 네네네. 15번째, 루이 가토즈. 루이 14세. 처음 알았어요. 저도요. 16번째, 에뛰드. 공부, 연구. 화장품 브랜드죠? 에뛰드도. 그리고 평소에도 에뛰드라는 말 많이 쓰죠. 아, 그래요? 17번째, 보그. 유행, 인기. 보그 하면은 그 패션 잡지가 제일 생각이 나는 저도 본 것 같아요. 18번째, 엘르. 그녀. 엘르도 들어봤는데. 네, 엘르도 패션 잡지가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19번째, 에스쁘아. 기대, 희망. 에스쁘아. 전 에스쁘아 하면은 이게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잖아요. 약간 이런 그 볼터치가 생각이 많이 나요. 에스쁘아 향수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. 향수도 있구나. 20번째, 라크베르. 호수 초록. 라크베르도 뭔가 항상, 화장품이죠? 네, 광고가 뭔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청아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느낌. 21번째, 앵콜. 더, 다시. 이 가수들 뭐 공연할 때 앵콜 하는 게 이게 또 프랑스어구나. 22번째, 사롱. 살롱. 응접실, 거실. 무슨 살롱, 헤어살롱 이러잖아요. 그쵸. 23번째, 루즈. 립스틱. 엄마들 루즈 바른다고 맞아, 하죠. 맞아. 약간 루즈가 옛날 어른들 말이 돼버렸지만 그렇죠. 이게 프랑스였구나. 24번째, 장르. 종류. 저는 알기 전에 미국 말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 말이. 그러게요. 25번째, 느와르. 검은색. 이게 검은색이라는 뜻이군요. 그래서 그런 영화 장르를 느와르라고. 검은색, 약간 어두운. 저는 이 영상 제목이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프랑스어라고 해서 내가 25가지나 아나 했는데 정말 다 알고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. 저는 이 중에 뭐 물론 아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프랑스어라는 걸 처음 알았던 것도 되게 많아요. 저도요. 이 밖에도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랑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써주세요.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더 있을 것 같아요.
다음 시간에도 더욱 색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